2023 ATN 슈퍼토너먼트 어텀 경기로 인사드립니다. 첫 번째 경기 맥쿠라 선수와 랑카페 선수의 경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굉장히 공격적인 화랑이고 휘몰아치는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주력기인 선수죠. 아 근데 맥쿠라는 대단하게 계속 공격적으로 해요. 좀 체력이 적으면 한번 헛친거 노리기도 노릴 법도 한데 와! 그러거나 말거나 갑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사실 막히면 끝난 거지만 네. 맞히면 되는 거거든요. 자 이제 선택의 시간. 이야 잡히고요. 이거 병풍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맵이 좁아서 아 드디어 병풍 하나 지금 기어 올렸고 또 몇 깰 수도 있어요. 또 깰 수도 있어요. 두 장 깨나요? 또 깨겠네요. 또 깼어요. 이러면서 날리고 또 병풍쳐 매크로야. 매크로야 1타. 이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. 그냥 본인의 쇼타임 느낌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랑카페 선수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이게 랑카페 선수가 이거 이기면 하단을 많이 때려야 되는데 하단 맞은 체력이 일단 또 일단 카운터. 와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활약을 공격적으로 쓰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. 한번 스테키가 네. 아쉽고 너무 뭐 때려주고 네. 야 아니 잠깐만요 지금 빨아서 표정 또 보셨나요? 무슨 커킹 맞았을 때 표정을 그만큼 놀랐어요.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랑 위조에서 아 이거 지금 왜 안 흘려서 이렇게 됐어요? 됐어요? 일단 마주가 축구라고 와! 와! 다시 한번 오! 한 방에 깨끗하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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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에너지! 자 바나나 ATN까지 먼 길을 왔는데 여기서 못 해줄 수 없으니까 바나나 그리고 기도 두 칸이기 때문에 한 번 맞추면 되면 더한 공격! 계속 공격이야! 계속! 계속! 와! 와! 이러면 레이징이 이거 맞춰도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. 근데 또 한 미크로 시간다. 네. 네. 와 레드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피터스. 어이.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킥쿡이거든요. 크레센트 옥이나 아무래도 두 번을 카운터 났으니까 맥쿠라 선수도 이제 킥쿡 데뷔를 할 텐데. 다시 한번. 오. 와 이것도 너무 중단. 자 일단 뒤집어주고. 로하 1타만.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은 무릎 선수라면 지금 안 내밀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1, 2, 3, 2, 1 와 불과자! 이걸 맞춰 난 불과자 했었어요. 대회에서 이거 맞추고 저 어디서 오셨어? 이것도 질렀어요. 잠깐만 이거 벽감을 끝날 것 같아. 왜 벽? 하나 꽝꽝꽝 잠깐만요. 퍼브 봐야 돼요. 퍼브 봐야 돼요. 마무리 A조를 통과했고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 선수가 슈퍼톤